아프리카 해역에 파병된 해군 청해 부대에서 사상 초유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청해 부대 승조원 301명 중 24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단일 공간 발생으로는 유례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해외에 파병된 청해 부대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높았지만 장병들은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방부는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19일 질병청은 파병 부대를 위한 백신의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군 당국과 세부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 측은 관련 부서에서 질병청과 파병 부대 접종을 협의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합참은 해외 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접었다는 입장인데 사실이 맞냐는 질문에 백신 국외 반출과 관련해 국방부와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지난 3, 4월 질병청에 파병 부대 접종 문제 협의를 요청했지만 물량 부족으로 불발됐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의 한 관계자는 질병청 측에서 국내 백신 물량이 부족해 파병 부대 접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안다. 또한 백신 계약 당시 제조사가 국외 반출을 금지해 청해 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 청장은 국제법과 관련해서는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해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청해 부대 문무대왕함은 지난 2월 장병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출항했다. 백신 접종을 검토했지만 백신 이상 반응 발생 시 응급상황 대처가 어렵고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해야 하는 백신의 보관도 어려워 결국 보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청해 부대 출항 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국내의 앞선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엔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발표 8시간 만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선 구두로 협의한 바가 있다라며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번복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익명의 예비역 A씨는 군 당국이 300명 수준인 청해 부대를 가볍게 생각했다며 의지만 있었다면 접종은 가능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18일 청해 부대 장병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오아시스 작전이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를 통해 19일 현지를 출발해 이르면 20일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밝혔는데요. 해당 작전이 확진 소식을 처음 접한 지난 15일부터 불과 나흘 만에 신속하게 협조된 것을 두고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청와대 책임론까지 나왔기에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였다라며 백신 접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확진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